화이트! 똥아! 홍정! 윤도! 여상! 초고! 셋! 파워포인트 다 먹었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제동이 생일 축하합니다. 눈 감고 성우면 몸이 좀 더 잘 뚫리게 해주세요. 에이티즈 성공하게 해주세요. 득음하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종아, 우리가 사실 너 몰래 너 준비했어. 일단 저기 앉아라. 일단 이제 다 조용히 해봐. 다 조용히 해봐. 다 조용히 해봐. 오, 야, 이거 안 들어가. 야, 귀여워. 종아, 의자를 누르고. 화났어? 화났어? 야, 우리 선물을 왜 무시해? 야, 무기 아니야? 무기 아니야? 한 명당 하나씩 준비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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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가면 안 돼. 똑바로 하지. 아, 우리 그거 다 마음으로 가져온 건데 너 그렇게 앉으면 안 되지. 야, 근데 되게 의자 뭐야? 진짜 잘... 열어서 한번. 야, 촬영할 때 너 요즘에 다리가 많이 아픈 거 같더라고. 이거 항상 자동차에 넣어놓고 다녀. 여기서 안 짓고는 찾는다고. 실패한 폴라로이드. 야, 야, 야! 진짜 양심 없다, 이거는. 정 우영 씨요. 나 아닌데? 저예요. 형이에요? 우영이 폴라로이드를 산이가. 아, 중요한 거예요, 그거. 소중한 거 준 거예요. 야, 그래, 산이한테 우영이 엄청 소중하다. 그래. 어. 숫자 변신 누구지요? 이거 내가 봤을 때 성화 형이에요. 맞아, 나. 네, 이거 성화 형. 저거 의미가 있다고. 근데 어떤 의미인가요? 숫자 1이잖아. 네. 21라서 1 샀어. 아우, 감사합니다. 내년에 2 사줄게. 야, 이거는 원두로 또 뭐야? 원두야, 원두. 와, 너 커피 좋아한다. 원두 사줬나 보다. 야, 근데 야, 되게 잘생겼다. 야, 원두야? 어. 아니, 아메리카노 좋아한다니까. 기계부터 사줘요. 이거 내가 어떡해. 야, 직접 이렇게 빻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호두. 이게 뭐죠? 비누. 초코. 비누라고. 이거 이만한 비누인데? 그 그물 안에 넣어가지고 비비면 거품 이만큼 나오는 거? 이거 어디서 샀어요? 어? 어디서 샀어요? 인터넷에서. 아, 인터넷 시킨 거야, 나를 위해서? 아니, 그 우리 아빠 나 사주러 사는 건데 안 사줬는데. 야, 싫어요? 야, 남이 주는 건 주지 말자. 야, 우리 아빠 나 많이 와. 우리 아빠야. 아버지가 주신 정말 소중한 비누구나. 물티슈는 뭐야? 물티슈는 뭐야? 야, 저 심지어 쓰던 건데? 야, 이거 숙소에 굴러다니던 거 아니야? 이거 우리 숙소 물티슈인데? 그냥 자다 일어나서 이거 줘야겠다 이러고 들고 온 거 아니야? 와. 야, 야, 진짜요. 나, 아니, 잠만. 야, 숙소에서 나오기 싫어. 잠시만. 아, 오케이. 나 해명의 시간 줄게. 해명이 뭐가 필요해? 이거 떼서 버려주던가. 이거 여기 붙여있는데. 야, 리얼이야. 리얼이야. 아, 그, 여러분, 혹시, 네, 광고 절대 아니에요? 이 물티슈 보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? 아니 잠시만요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정말 그 영상 피부로드 거기에 이제 멤버들이 저 생일 선물 이렇게 막 챙겨준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이제 생일 선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진짜로 이걸 적겠어요. 아니에요, 그게 아니라 물론 제가 준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저 이제 그 리얼리티 이제 사전 이제 미팅을 할 때 정말 잠깐 이렇게 딱 몰래 부른 다음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곧 종호 생일인데 우리 뭐 이제 뭐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할까? 이제 종호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 케이크도 하고 그 생일 선물을 진짜로 막 진짜로 진짜 생일 선물 말고 우리가 진짜로 필요 없는 거 진짜 약간 쓸데없는 그런 생일 선물을 주자. 약간 되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뭐 막 진짜로 막
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주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럼 나 뭐 주지 이러고 있다가 처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과 한 박스를 그냥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딱 한 박스를 준 다음에 너 사과 쫓겨낸 거 너 멋있어가지고 한 박스 통째로 연습하라고 내가 일부러 사과 한 박스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 전날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좀 늦게 끝났어요. 늦게 끝나고 바로 이제 리얼티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사과를 못 준비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우 그 사과 쪼갤 때 보면 딱 사과를 쪼개고 손에 막 사과 막 즙이 막 묻어가지고 손이 막 끈적끈적 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죠. 좋아, 그러면 사과 쪼갤 때 손 끈적끈적 하지 말라고 내가 부티슈를 줘야겠구나. 쓸데없는 그 선물 줘야 되니까. 그래가지고 부티슈를 주려고 봤는데 했는데 그 숙소에 원래 저희가 이제 물티슈들을 이렇게 막 한 번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렇게 이제 꺼내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새 거를 제가 이렇게 딱 열고 이제 새 거가 없나 이러고 이제 딱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. 마침 그때 물티슈가 다 떨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, 큰일 났다. 저 생일 선물 이거 방송할 때 이제 내가 그 미리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딱 거실을 봤는데 거실에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급한 대로 거실에 있는 물티슈를 딱 가지고 아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편의점을 또 가서 물론 새 물티슈를 살 수도 있었지만 너무 그때가 너무 피곤했어요. 아침에 진짜 너무 비몽사몽 아 물티슈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어딨지 이러고 찾고 있다가 막 거실에 있는 거 보고 여기 있네 딱 챙기고 가방에 탁 넣고 기절해 있다가 마치 이제 네 이제 생일 선물 거 거드실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몽사몽 또 가방 딱 연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. 제일 큰 선물 하나 있어. 와 이거 야 이거 얼마인지 알아? 얼마인데 이거 20만 원짜리야. 오 야 미야 좋네. 근데 난 새 거를 샀기 때문에 야 베개가 누런데? 야 베개 야 베개가 누래. 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. 침 밀렸어요? 아 이게 커버가 있는데 커버가 너무 들어와서 벗기고 준 거예요. 그러면 커버가 있는데 커버를 벗기고 되게 노란 자국이 뭐냐고.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. 낙밥 취미네. 야 비싼 거야. 왜 이렇게 누렀냐? 야 전체가 누른데? 뭐야? 이거 원래 이 색깔이에 원래. 야! 곰팡이 핀 거 아니야? 맥주야? 야 치즈야? 야! 20만 원짜리라고! 야 발효됐는데? 와 숙성된 곰 발효됐는데? 발효됐는데? 되게 따끈. 야 닦아라! 되게 따끈. 야 쓸모 있네. 야 쓸모 있네. 정호야 베스트와 워스트를 골라봐. 야 솔직히 내 게 제일 잘 써. 야 내 거 비 20만 원짜리라니까? 형은 단돈 50만 원만 투자하면은 맨날 뽑아 먹을 수 있어. 우리가 간다 우리.